경기도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에 독립운동 기념관과 평화공원이 조성됩니다.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대형 태극기에 열사들을 추모하는 글을 적습니다. 나라와 가족을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새겨넣습니다. 선열들께서는 독립운동을 마땅히 극복해야 하는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화성시가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에 424억 원을 들여 역사문화공원과 독립운동 기념관을 조성합니다. 항일유적지를 시민들을 위한 향유공간으로 바꾸고 시공간을 초월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소통의 공간으로. 역사문화공원은 3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산책로와 휴게공간 등으로 꾸며집니다. 화성독립운동기념관은 연면적 5,310제곱미터로 경기도 내 최대 규모로 짓습니다. 기획, 아동전시실과 교육시설, 수장고 등을 갖춰 문화교육 복합공간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제암리 3.1운동은 물론 화성 지역 숨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인물 등을 다양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화성 지역의 독립운동은 그동안 그 가치에 비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독립을 위해 피땀을 바친 우리 선조들의 많은 얼굴들이 묻혔습니다. 완공은 오는 2023년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